진짜 웃기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 5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제가 꾸준히 PC 빌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래픽카드는 딱 용도에 맞는 필요한 정도의 성능으로 항상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 4090을 써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한 방에 RTX 5090이 맞는 거구나. 비싸다고 안 사면 더 비싸지는구나. 이거였어요.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MSI에서 보내주신 RTX 5090 슈프림 슈퍼 오버클럭 D7 32기가 하이퍼 프로서 제품 하드웨어 소개 먼저 하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RTX 4090 대신에 바꿔 써본 후기와 또 성능 비교까지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이라고 하면 MSI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라인업인데요. 특히 제가 사용해본 슈프림 SoC는 슈퍼 오버클럭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오버클럭 제품보다 더 높은 오버클럭이 된 제품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 제품이 기판 사이즈를 줄이면서 전체 크기를 2슬롯으로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드웨어 제조사 오버클럭 모델에 기대하는 것은 압도적인 서멀 설계로 극단적인 성능을 내주는 것이죠. 4슬롯의 압박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길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빌드에서의 제약은 ITX 케이스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슬롯이나 차지하고 슈퍼 오버클럭이라는 네이밍을 붙일 만큼 정말 미련 없이 모든 쿨링 기술력을 동원했다고 봐도 돼요. 뒤에서 벤치마크 결과 보여드릴 건데요. 특히 게임 벤치마크 진행 중에 엄청 놀랐던 부분이 RTX 4090과 비교해서 분명히 더 높은 성능을 내주는 것도 맞고 거기에 전력은 거의 100에서 120W 정도를 더 먹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4에서 5도 계속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었던 RTX 4090 그래픽 카드도 FE 버전이 아니라 제조사 커스텀 그래픽 카드고 공랭 성능이 최상급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로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어요. 물론 전력 먹는 거 보고 더 놀라긴 했지만요. RTX 5090의 기판 설계도 큰 부분이겠지만 이 정도의 쿨링 성능은 결국 커스텀 제조사의 몫이죠. 일단 메인 프레임은 아주 견고한 알루미늄을 통짜로 넣어서 엄청난 크기와 무게에도 유격 없이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절개 라인과 뾰족해 보이는 모서리가 상당히 많은 디자인인데요. 자세히 보면 엣지 부분이 전부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막상 만져보면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LED도 최소화하고 슈프림 로고가 전면에서도 잘 보이도록 끝부분 모서리에 반영된 부분도 만족스러웠어요. 결국 이렇게 웅장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은 쿨링 목적을 위해서인데요. MSI의 대표적인 트라이 프로저 냉각 기술이 이번에 하이퍼 프로저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모든 쿨링 디자인이 재설계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스톰퍼스팬은 전작 대비 풍량 14.7%, 풍압은 무려 31.1%나 증가됐고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베이퍼 챔버가 GPU와 VRAM의 열을 코어 파이프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제품 전체를 차지하는 히트싱크를 스톰퍼스팬이 빠르게 식혀줍니다. 슈프림 라인업다운 디자인은 물론이고 플래그십 라인업이 책임져야 하는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쿨링 디자인 설계까지도 엔비디아가 만든 칩셋에 MSI 최고의 열 설계 기술력을 담았다는 말이 아깝지 않죠. 그래서 RTX 5090을 보면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은 오히려 RTX 4090 대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벤치마크 중 클럭 스피드를 보면 안정적으로 2.8GHz 이상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커스텀 오버클럭된 RTX 4090 클럭 스피드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괜히 MSI에서 슈퍼 오버클럭이라고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RTX 4090을 사용한 데스크탑에 그래픽카드만 싹 바꿔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용도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으로 올라마를 이용해서 로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한 초당 응답 토큰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4090과 비교해봤습니다. 질문 영역은 평소에 AI 성능을 비교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짧은 단순 질문부터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까지 이어서 질문을 해보고 각 질문에 대한 초당 응답 토큰을 측정해봤어요. 전체적으로 50% 정도 더 많은 토큰을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RTX 4090과
비교해서 RTX 5090은 CUDA와 텐서코어 수로만 보면 33% 증가했는데요. 아키텍처와 메모리 스펙 향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했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RTX 5090은 메모리가 32기가로 늘어났습니다. RTX 4090의 24기가 메모리 용량이 4K 게이밍을 위한 쉐이더와 텍스처, 렌더링 데이터를 로딩하는데 전혀 부족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AI 쪽 니즈가 더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AI 용도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모델 사이즈가 결정적으로 메모리 용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RTX 5090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폭이 넓어지게 될 거고요. 작업 중에 배치 크기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AI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편의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RTX 509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싶었고 또 사용하게 될 부분은 결국 CompUI를 통한 생성형 AI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 AI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렸죠. 그때도 언급했던 부분이 비디오 생성용으로는 아직 성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순 스펙으로도 AI 톱스가 154% 증가했는데 이게 전부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AI 비디오 생성 모델의 연산 시간을 한 절반 정도? 100%만 개선이 돼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깔끔한 상태에서 성능 비교만 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공개된 훈유한 모델을 사용해서 프롬프트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게 세팅한 상태로 3초씩 5컷, 15초 영상을 만드는 걸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신나게 RTX 4090으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서울의 밤거리를 여자가 걸어간다. 환하게 밝혀진 서울의 풍경이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 그리고 사진을 리뷰한 뒤에 밝은 표정으로 돌아보며 멀어진다. 테스트를 위한 거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RTX 5090으로 돌려보면 되겠다 싶었지만 진짜 아쉽게도 현재 블랙웰을 정식 지원하는 첫 CUDA 버전이 생성형 AI에 사용하는 파이토치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프리빌드 버전에서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뭐 다른 툴로 진행을 해볼까도 싶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쓰던 거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다음 영상에서 비교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특히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형 AI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원하는 대로 결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게임 벤치마크도 사이버펑크 2077만을 이용해서 간단히 비교해봤습니다. 제 게임 벤치마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 게임 성능은 K사손 형님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는 CPU도 285K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도 AI 사용을 위해 세팅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게이밍용 셋업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 4090과 5090을 엔비디아에서 부르는 브루트 포스 렌더링, 모든 프레임을 직접 연산하는 깡성능이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때 평균 프레임 43과 71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게 성능 향상률로 계산을 해보면 62.66%로 엄청나게 높은 성능 향상이 있어 보이지만 최적의 게이밍 셋업이든 데스크탑에서는 RTX 4090의 기본 프레임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거거든요. 향상률은 결국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성능 향상률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프레임 제너레이션 사용 시에는 약 37%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RTX 5090만 가능한 프레임 제너레이션 4배 설정을 사용하면 평균 프레임이 무려 216이나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4K 해상도로 설정이 안 되어 있나 싶어서 다시 확인할 정도였어요. 일단 게임 관점에서 제 의견은 4K라고 하더라도 굳이 4090에서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FHD나 QHD 환경에서라면 더더욱 4090으로 충분하기도 하고 4K에서도 RTX 4090 프레임 제너레이션만으로도 높은 품질에서 60프레임 방어는 되기 때문에 굳이 싶습니다. 한정적으로 게이밍 용도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안을 해보자면 결국 RTX 509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꼭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사실 저도 테스트하면서
4K 240Hz를 지원하는 LG 울트라기어 OLED 모니터에서 거의 200프레임이 넘는 4K 울트라 화질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험은 아주 만족스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4K 고주사율 게이밍 셋업이 되어 있고 이 정도로 높은 가격에도 본인의 지불 능력만 있다면 더 뛰어난 경험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게임 시간이 현저히 적고 거의 렌더링과 AI 스터디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RTX 5090의 변화 방향성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AI 활용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VRAM 용량이 증가됐고 AI 연산량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출시 시점의 단편적인 벤치마크보다도 향후에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 향상이 될 여지도 많아요. 그래서 AI 활용도가 높은 분들에게는 RTX 5090이 오히려 가성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선뜻 B100 같은 카드를 구입할 분들은 뭐 많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게임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게이밍 그래픽 카드인 것은 맞지만 그 갭이 RTX 4090과 크지 않기 때문에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세팅이 갖춰져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보는 것도 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도 많아요. 일단 가격이죠. 출시 시점에 정가로 구입한다는 것은 이미 어렵다고 예견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전력 소모가 게임 중에 거의 뭐 550에서 600W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파워 업그레이드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써먹어보고 싶은 활용도가 많이 남아서 이리저리 빡세게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픽 카드 성능이 더 좋아져야 제가 이렇게 촬영 안 하고 AI로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텐데, 그쵸? 저는 아직도 빠른 퇴근을 꿈꾸며 아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